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네. 이어서 이븐 타이드. 네. 예, 이펙터죠. 타임팩터와 모드팩터를 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 네,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타임팩터, 모드팩터를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추후에 이제 이븐타이드에 또 다른 이펙터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 네. 그 이펙터에 좀 더 이해가 네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필드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븐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에게 기록할 만한 제품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기타리스트를 몇 명 사용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몇 명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페이지, 프랭크 네. 자파, 브라이언 메이, 에드워드 반 헤일런, 스티브 바이, 로버트 플립, 존 페트르치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을 뭐 더 언급 안 해도 되겠네요. 각 장르의 끝판왕들이 다 네. 예,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븐타이드가 이 렉 타입의 그쵸. 예, 이펙터들로 전 세계 스튜디오 사운드를 만들어 왔죠. 실제로. 그리고 이 이븐타이드가 이 누적된 기술력을 그리고 노하우를 휴대가 가능한 이런 플러 타입의 이펙터로 회달형 이펙터로 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뭐 약간 전쟁이었죠. 스트라이몬이랑 그쵸. 이븐 타이드. 그쵸.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리뷰를 했던 소스 오디오라든지, 네. 이 공간계, 그리고 위상계, 끝판을 보여주겠다 해서 약간 전쟁처럼 과열이 됐던,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선봉장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임팩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늦은 감도 있고, 저희가 리뷰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필드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해왔고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그렇죠.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시간도 좀 짧고 2시간에 걸쳐서 다뤄볼 네네. 거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네. 네. 근데 아예 처음 이 타임팩터를 만나는 유저들을 위해서 그렇죠. 만들고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계적인 탑클래스 스튜디오 퀄리티의 효과를 다 수록하고 있는 딜레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딜레이 효과와 최대 12초까지 음질 설정에 따라서는 48초까지 모노 샘플링 루프를 수록을 하고 있는 딜레이입니다. 압도적으로 선명한 디지털 딜레이, 빈티지 에코를 재현한 에코 딜레이, 환상적인 필터 리버스 딜레이 등은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와 스튜디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단순히 그냥 그 무대 위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독립적인 3세컨드 딜레이, 스튜디오 퀄리티의 사운드, 10개의 스트레오 모노 딜레이 이펙트, 즉각적인 프로그램 체인지, 그리고 미디 또는 익스프레션 페달 등을 사용해서 리얼타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탭 템포와 미디 클락 싱크가 가능하고 미디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27개의 유저 프리셋 그리고 투르바이 패스 스위치 그리고 굉장히 보기에도 튼튼한 메탈 케이스 그리고 12초까지 녹음이 가능한 루퍼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이펙터에 녹였습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크죠? 좀 크죠? 네. 사이즈가 크고요. 이때부터 이제 딜레이 페달들이 좀 많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딜레이 페달 원래 좀 크긴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븐 타이드 물론 뭐 보스 모델을 제외하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건데 네. 나오면서 이제 점점 와 이제 정말 이런 딜레이가 페달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게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유저들을 밤새도록 공부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환상적인 사운드를 그렇죠. 들려주는 알수록 멋진 사운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총 씨를 믿고 있고요. 은총 씨도
저를 믿고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얼마나 이 이븐타이드의 그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걱정도 살짝 되고요. 외관과 컨트롤 불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9V DC 500mAh 전용 아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하고요. 저희는 오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 예, 스테레오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옥스 스위치 잭과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디 포트도 달려 있어서 미디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10개의 독립적인 모듈레이션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는 이펙트. 네,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펙트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인코더 노브를 돌려서 네, 딜레이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딜레이, 빈티지 딜레이, 테이프 에코, 모드 딜레이, 덕트 딜레이, 밴드 딜레이, 필터 퐁, 멀티탭, 리버스 딜레이, 루퍼 등을 뭐다 있죠, 뭐 선택해서 그냥 네, 다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디지털 딜레이랑 빈티지 딜레이만으로도 그렇죠. 제가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딜레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져보는 재미도 또 네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큼직하게 빌보드 디스플레이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 아니면 이펙터의 이름, 딜레이 타임 등을 표시하는 대형 디스플레이고요. 다음에 드라이 이펙터 믹스, 딜레이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 양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딜레이 믹스, 트윈 딜레이를 사용할 때각 딜레이의 시그널 양을 조절을 하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인코더 스위치. 10개의 딜레이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셔서 예, 템포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꾹 누르고 있으면 만들어 놓은 사운드를 예, 저장을 할 수도 있게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피크 LED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 레벨이 너무 높아서 클리핑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요 기능들은 다른 일반적인 딜레이에도 많이 채용이 되어 있죠. 가끔씩 LED가 켜져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 레벨을 줄이거나 위에 앰프와 라인을 선택할 수 있게 저기 레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풋 스위치를 라인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예,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템포 LED, 딜레이 타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템포 LED고요. 스피드 노브를 돌리거나 탭템포를 탭템포를 활용하면 사용을 되겠죠. 해서 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딜레이 타임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펙터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팩트에는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이 있어서 최대 3초까지 가능한 딜레이 페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딜레이는 딜레이 A와 딜레이 B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펙터 인풋과 아웃풋 연결 상태에 따라서 각각 독립적인 인풋 아웃풋에 걸리는 딜레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인풋에서 갈라져서 두 개의 딜레이 사운드를 결합해서 그렇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 AB. 예, 딜레이의 피드백 양을 그렇죠. 조절하는 거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요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엑스노브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신 분은 합성어입니다. 뭔가 엑스노브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디지털 딜레이의 크로스페이드나 빈티지 딜레이의 비트, 깊이 및 테이프 에코 모델이 테이프 히스 레벨 같은 툭스 파라미터 설정을 하는 노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뎁스. 방금은 용어가 나왔네요. 깊이죠? 네, 딜레이 이펙트의 깊이를 조절하고요. 스피드, 딜레이 속도를 막이겠죠? 네, 조절합니다. 다음에 필터, 모듈레이션과 함께 사용하는 딜레이들이 네, 기본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딜레이 필터 값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풋 스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왼쪽 풋 스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팩터를 온오프 시키거나 아니면 루퍼를 사용했을 때는 레코딩을 시작하는 스위치고요. 프리셋을 사용할 때는 1번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스위치.
가운데 스위치는 플레이 모드에서는 인피니트 리핏, 무한정 리핏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앰프가 폭발하겠죠. 그렇죠. 루퍼 사용 시 플레이. 네. 예, 연주를 해서 녹음한 다음에 이걸 바로 누르면 또 뭐 재생 버튼처럼 또 생겼죠. 그렇죠. 또 여기.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프리셋 모드를 사용할 때 프리셋은 2번 프리셋을 네.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스위치. 네. 탭 템포. 그렇죠. 그 루퍼 사용할 때 루퍼 스톱. 네. 네모로 표시가 네. 되어 있죠, 또. 그리고 뱅크 모드와 플레이 모드를 누르고 있으면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또 커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만 쓱 긁혔는데도 시간이 꽤 지났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등치도 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구매하셔서 쓰시면 네. 아마 뭐라 해야 될까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은 그렇죠. 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상품 설명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 프리셋의 숫자가 다르다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기존에 이 이븐타이드에서 제공했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업데이트가 된 건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 사용 방법에 대해 좀 간단히 네네. 간단이라고 하지만 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할게 너무 많아서 프리셋 저장되어 있는 이펙터 프리셋이 있습니다. 타임팩터는 컨트롤 노브를 사용을 해서 설정한 이펙터 셋업들을 최대 20개까지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면은 뱅크가 50개죠. 네, 뱅크. 그래서 프리셋이랑 뱅크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뱅크는 두 개의 프리셋을 한 번에 불러오는 겁니다. 네, 한 번에 불러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셋 1번, 프리셋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플레이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세팅 값이나 아니면 프리셋 하나를 불러서 사용을 한다면 뱅크 모드에서는 두 가지를 불러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빌보드 디스플레이가 보이실 텐데 지금 일반적으로 플레이 모드고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온, 오프 하면서 쓸 수 있는 플레이 모드고요. 그거를 꼭 누르고 있으면 네, 바뀌게 됩니다. 뱅크 43번으로 되어있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모드로 바꾸면 딜레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뱅크 43번에서 누르게 되면 올라가게 되죠,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1번 프리셋과 2번 프리셋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플레이 모드로 예, 전환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플레이 모드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 모드에서는 풋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현재 불러드린 이펙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풋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온오프 상태에 불이 보이시죠? 오프, 온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무한히 리핏을 할 수 있는 인피니티 리핏 모드가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딜레이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 현재 네. 플레이 모드인 상태고 예, 플레이를 해주시겠습니까? 리핏 모드를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주 부탁드릴게요. 네. 리핏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밤만 주면 네. 밤새도록 재생이 되는 인피니티 네. 리핏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효과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뱅크 7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하피캣이라는 네. 딜레이네요. 네. 네. 다음에 뱅크 7번의 2번 프리셋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르죠? 보시면은 지금 빌보드 디스플레이에 7 그리고 콜론 2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7번 뱅크에 2번 프리셋을 사용하고 그렇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뱅크 8번으로 올라가게 네. 되겠죠? 8번에 이걸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8번에 1번인 거죠? 그렇죠.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8번에 2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프리셋을 두 개씩 불러서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곡마다 나는 어떻게 쓸 것이다 잘 정해서 그 순간 그 순간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딜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븐타이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앞전에 설명처럼 렉 사운드를 정말 가장 잘 재현한 네. 공간기 에펙터라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서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네. 하지만 조금만 가지고 놓으시다 보면은 아, 이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짚어드린 사용방법 이외에 정말 다양한 사용방법들이 네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만 숙지하시고 계신다면 정말 한 70% 이상 이 사용법을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네. 조금 살짝 불편한 부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뱅크 모드에서 뱅크를 올릴 수는 있어요. 네, 다운이 안 돼요. 다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번을 쓰겠다. 아차 실수해서 31번으로 가게 되면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밟아서 올려줘야 되는 불편함이 네.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뭐 저기 익스펜션 페달 쪽에다가 네. 그 풋스위치를 하나 연결하게 되면 네. 다운이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다운이 돼서 네. 약간 풋스위치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 좀 그렇죠. 뭐 이제 비용 발생과 약간 귀찮음이 있긴 하지만 아 나는 렉 사운드를 써야겠다. 그렇죠. 뭐 그 정도의 불편함은 뭐. 저는 이 타임 팩터를 실제로 저희 밴드의 친구도 모드 팩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지털스러운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이다. 우주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소리를 또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네. 정말 양질의 딜레이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오늘은 몇 가지 프리셋을 불러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소리 좋네요. 요즘에는 디지털 딜레이랑 아날로그 딜레이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와 딜레이가 나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디지털 딜레이다 그러면은 약간 인위적인 사운드를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셨다면 요즘에 나오는 이 이펙터들 딜레이 공간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딜레이들도 자연스러운 그럼.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티지 딜레이 성향 차이가 있네요. 다음에 테이프 에코. 네. 뒤에 피드백 따라하는 그쵸. 게.
저 개인적으로 테이웨이크 모드가 참 좋네요. 다음에 모듈레이션 네. 첨가되는 엑스노브를 좀 돌려볼까요? 파형이 바뀌죠? 이거는 개똥창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웨이브 쉐입 자체가 다 보여요. 다음에 덕트 딜레이를 한번. 다음은 네, 밴드 딜레이. 네. 독특한 사운드가 네.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필터 퐁. 필터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고요. 루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네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진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한번 다시 찍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었거든요. 이런 무식한 딜레이, 기능만은 딜레이. 굉장히 땀까지 흘려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한번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는 직관적이네요. 네네네. 직관적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페달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업다운도 가능하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것 같다라는, 그리고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할수록, 굉장히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갖게 하는 딜레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이 이븐타이드에서 하나입니다. 네. 뭐 노브 돌리는 거다 쉽잖아요. 그냥 네. 몰라도 돌려보면 되겠죠. 아까 이거 돌려서 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헷갈리냐면 뭘 눌러야 뱅크 모드로 되고 이거가 왜 눌리면 뭐가 되고 그쵸. 이거가 헷갈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심플해서 빨리 그냥 그거를 이제 숙지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내는 거는 아주 쉬울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타임 팩터에 네.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더 사운드도 많이 들려드리고, 루프도 네.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